요 바로 앞에서. 다큐멘터리 방송에서 알아봤지 실질적으로 제 앞에서 그렇게 짝짓기 하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. 그게 거의 3일 정도 반복을 하더라고요. 계속 고라니를 보고 그걸 피하려고 핸들을 급하게 틀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힘을 이기지 못하고 그래도 다행히 그 사고에 비해서 혼자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앉아 계신 상황이었고 고라니도 어느새 사라졌다 하더라고요. 나는 쥐를 치지도 않았는데 내가 쥐 차를 박았다고 그래 이야기해가지고 차 빼라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택시도 줄 서는데 중간에 내가 끼어들었다고 자기 일 못했다고 자기 일 못한 것 내보고 달라고 하더라고요. 돈 5천원까지 그 자리에서 돈을 뺏겼으니까요.